안녕하세요. 핵심 개념 영어 Key Concept English 지은이 정재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동 개념 동사, 사람을 이동시키는 120가지 동사 세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51번, 그녀는 그를 그녀의 마음 안에서 마음 바깥으로 이동시키다. 그녀는 그를 그녀의 마음으로부터 지우다. 52번, 어린이들을 그 도시로부터 시골로 이동시키다. 어린이를 그 도시에서 시골로 대피로 이동시키다, 대피시키다. 53번, 우리를 우리의 아파트 안에서 바깥으로 이동시키다. 우리 아파트로부터 우리를 쫓아내다. 54번, 그를 대표이사 자리로 이동시키다. 그를 대표이사 자리로 승진시키다. 55번, 나의 부모님이 이혼했을 때 나의 어머니는 him, 그를, 나의 아버지를 우리 삶의 모든 양상으로부터 벗어나게 이동시키다. 나의 어머니는 나의 아버지를 우리 생활에 있어서 흔적 따위에서 멀리 이동시키다, 없애다. 56번, 어린이들을 공공장소 안에서 공공장소 바깥으로 이동시키다. 어린이들을 공공장소로부터 배제시키다. 57번, 그들을 수업에 참석하거나 시험을 치르는 것에서 수업에 참석하지 않도록 이동시키다. 그들을 수업에 참석하지 않도록 양해하다. 허용하다. 58번, 새로운 고객을 서비스 비용을 하는 것에서 지불하지 않는 쪽으로 이동시키다. 새로운 고객을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지 않도록 면제시키다. 59번, 그를 그의 나라 안에서 그의 나라 바깥으로 이동시키다. 그를 그의 나라로부터 추방하다. 60번, 그녀를 지불하지 않는 쪽으로 이동시키다. 그녀를 지불하지 않도록 면제시키다. 61번, 적을 그땅 안에서 그땅 바깥으로 이동시키다. 적을 그 땅으로부터 몰아내다. 62번, 그녀를 그 정당으로 안에서 그 정당 바깥으로 이동시키다. 그녀를 그 정당으로부터 제명하다. 63번, 그의 바보스러운 행동은 그를 조롱이 있는 방향으로 이동시키다. 그의 바보스러운 행동은 그를 조롱에 처하게 하다. 조롱으로 노출시키다. 64번, 어린이들을 건강한 음식이 있는 쪽으로 이동시키다. 어린이들을 건강한 음식에 노출시키다. 65번, 테러 용의자들을 프랑스로 이동시키다. 테러 용의자들을 프랑스에 인도하다, 송환하다. 66번, 악당을 그 사회 안에서 사회 바깥으로 이동시키다. 악당을 그 사회로부터 몰아내다. 67번, 그를 강 한쪽에서 강 반대쪽으로 이동시키다. 그를 강을 가로질러 배로 이동시키다. 배로 나르다. 68번, 외국인을 한국의 전통미를 보여주기 위해 그 장소에, there, 그 장소에 이동시키다. 외국인을 그 장소로 안내로 이동시키다. 안내하다. 69번, 그는 아기를 그의 머리 위로 이동시키다. 아기를 그의 머리 위로 들어올리다. 70번, 그를 신에게 이동시키다. 그를 신에게 제물로 바치다. 자료는 블로그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문의사항을 메일로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